안녕하십니까. 스타 LBS의 이장원 박사입니다. 저희들이 이렇게 LED 등기구를 수리하려고 이렇게 PCB들을 이렇게 다 저희 준비해 놨어요. 이렇게 컨트롤, LED 보드, 컨트롤 PCB, 이렇게 돼 있고요. 파워 서플라이, 그리고 케이블들,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구들, 그 다음에 LED 보드, 그죠? LED 보드 컨트롤, 보드들, 이렇게 LED 보드, 컨트롤, 파워 서플라이, 이렇게 다 저희들이 이렇게 구비를 해놓은 겁니다. 이렇게 수리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한 거고, LED 보드 세 군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, 조립도 해야 되니까,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등도 이렇게 해놓은 거죠. 전부. 예. 여기도 컨트롤 PCB, LED 보드, 이렇게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수리를 하는 거죠. 예. 제품들도 이렇게 갖고 있고, 공장에 콘솔, 컨트롤 콘솔, 그 다음에 이제 등기구들 수리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준비해서 해놓고요. 네. 준비해서 오늘 한 4대 들어왔죠. 그 이제 엘립스들 전에 들어왔던 것들, 이런 것들은 고장난 게 아니고요. 그냥 갖고 있는 거고, 이렇게 제품 대무장비로 들어왔던 장비들도 갖고 있고요. 그래서 케이블, LED 보드, 이렇게 브로드라이트, 뭐 종류를 별로 뭐 한 10년 설치되는데 아직도 안 나갔지만, 이렇게 저희들이 스페어 파트를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슈퍼스타라고 해서 오리지널 144와트는 제가 LED 보드를 준비를 못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벌써 한 11년 정도 됐는데, 12년 생산한 지가 지금 보드가 현재 LED 보드는 없고,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지금 LED 보드는 지금 없어요. 네, 나머지들은 전부 이렇게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.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. 이렇게 보드를 AS를 철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드, LED가 안 나가면 좋은데요, 혹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드들을 준비를 해 놓고, 보드를 재생으로는 쓰지 않습니다. 수리해서 뭐 쓰거나 그러지 않고요, 고장 났으면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버립니다. 왜냐면 LED 보드나 이런 컨트롤을 이런 거를 수리를 하면 나중에 또 고장 날 수 있어요. 재생. 그래서 그냥 신제품을 쓰는 거예요. 그래서 가끔씩 하다 LED가 문제가 오게 되면 껍데기 빼놓고는 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. 거의 뭐 새 제품이나 틀린 거 없죠. 보통 이제 파워 서플라이는 그냥 쓰는 경우도 있고, 컨트롤도 고장이 안 되면 쓰는데, LED 보드는 나가면 무조건 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. LED 보드에서 칩만 이렇게 바꿔서 뭐 교체하고 이런 게 아니고, 보드적이냐, 보드를 다 버려버립니다. 우리는 그래서 쓰레기통이가 되게 많아요. 쓰레기가. 그죠? 다 이것도 그냥 고물상에다가 다 버려버립니다. 그죠? 그래서 재생은 쓰지 않는다. 그 다음에, 컨트롤도 뭐 수리해서 또 쓰고 그런 게 아니라, 보드는 그냥 새 제품만 들어오고,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냥 보드 교체해버리고, 바로 그냥 버려버려요. 왜냐면, 보드를 다시 수리하고 스펙 보드를 바꾸고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또 나중에 고장이 나는데 뜯는 시간이 더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부 신제품입니다. 신제품으로 다 교체, 수리하는 거지 다른 게 없고, 껍데기만 재사용이에요. 껍데기. 등기구 케이스. 이거면 이 케이스 껍데기 있죠? 껍데기만 재사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재사용이다. 나머지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또 LED 보드라든가, 이런 게 LED 보드에요. 이런 게 보드, LED 보드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어떻게 한다? 그냥 신제품으로 다 교체를 한다.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. 네.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거를 제가 우리 공장에 있는 스페어 파트들을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. 제품마다 저희들이 공급한 제품에 대한 스페어 파트를 다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요. 보유하고 있고, 직접 저희들이 다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드나 컨트롤 보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저희들 보드도 다 준비돼 있어요. 이렇게. 그죠?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스타협에서 믿고 맡기셔도 좋습니다. 나중에도 뭐 LED 보드가 꼭 뭐 고장 안 나고 쓰면 되는데, 또 고장이 날 수도 있고, 그러면 차후에 이렇게 수리해서 써야 되는데, 이런 보드가 없거나 수리할 수가 없으면 그냥 버려야 되잖아요. 또 사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페어 파트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장원 대표입니다. 감사합니다.